탑탑 열스타 경세 아스트로의 차은우입니다. 안녕 여러분, 전 지금 마지막 음악 중심을 끝나고 돌아가는 퇴근길이에요. 뭐해요 여러분? 음악 중심 본방사수 하셨나요? 본방사수 하셨나요? 눈이 슬퍼 보여요? 그런가 내 눈이? 아니에요. 본방사수 하다 울었어요. 울었어요. 본방사수 했지 당연히. 아이 감사합니다. 아 뜨거. 자. 고니치와. 아이 고니치와. MC할 때 슬퍼 보였어요. 아 이게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오늘이 저도 마지막 음악 중심이라는 게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거의 1년 반 동안 음악 중심을 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음악 중심 상암동에 이렇게 왔었는데 그걸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저도 제 기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날 모르겠어. 어차피 음악방송에 MC라는 게 자주 바뀌기도 하고 한다는 게 맞는 건데 근데 뭔가 이렇게 내가 하던 게 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 노을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 노을 한번 보실래요? 완전 예쁘죠? 저기 해가 예쁘게. 오, 지금은 다리에 가렸지만 저기 그 뭐지 빛 보이죠? 빛. 자자자자자. 어 보인다 보인다. 나무 사이로 보인다. 나무 사이로 보인다. 와 저기 있다 해. 저희가 아주 뜨겁게 비추고 있네요 지구를.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을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음악 중심 뭔가 시원섭섭한데 그래도 그동안 매주 음악 중심 직접 와주셔서 응원해주신 아라분들도 계시고 또 TV를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 정말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많은데 그분들 덕분에 안 왔나 싶은 것 같아요. 감사해. 감사합니다. Thanks to you. 웅웅웅웅. 아. 근데 진짜 제가 아까 그 카메라 리허설하고 본방 기다리면서 제가 MC 딱 처음 했을 때 있잖아요. 처음 했을 때 맨 처음 딱 숨가빠 활동 끝나고인가 그 활동 때인가 그때 딱 MC 한 거를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못하기도 너무 못하고 어리숙하고 막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못해요. 아 제가 저한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풋풋하더라고요. 안 진짜 그거에 비하면 지금 진짜 차은우 너 진짜 많이 배웠구나. 너 많이 여기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느낀 것 같아요. 아. 재밌었어요. 진짜. 이게 진짜 생방송이자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뭐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생방송은 이게 정말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실수를 하면 그 그대로 지금 딱 그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면 카메라에 빨간 불이 딱 들어오면 이게 처음에는 심장이 엄청 벌렁벌렁거렸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지금도 충분히 벌렁벌렁 여전히 벌렁벌렁 거리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 외웠던 멘트도 까먹을 만큼 막 벌렁벌렁 거렸는데 아무튼 생방송이란 거를 거의 많이 했는데 나름 뿌듯하기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우리 아우라 분들이 또 그 뭐 플랜카드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이거 딱 해주시는 거예요. 차 MC 고생했어 뭐 이런 거 해주시는데 아 거기서 그거 보고 이제 눈물 흘릴 것 같아서 그거 되도록 안 봤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 진짜. 그래서 일부러 정말 뭐 찔끔할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왜냐면 슬픈 게 아니거든. 아니니까. 슬픈 게 아니에요. 뭔가 아쉽지만 슬픈 건 아니에요.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거니까 아까 아로하 여러분들도 슬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셨는데 슬퍼하지 마요. 이건 진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겪는 그런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제가 또 다른 곳에서 활발히 또 멋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알겠죠? 제가 아까 마지막 때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 앞으로 차원의 활동도 기대야 쇼쇼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저도 좀 되게 정이 많은 사람이고 조금 감정적인 사람 같아서 같은데 뭔가 정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맨날 썼던 대기실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고 원래 이제 7층과 1층을 같이 아스트로가 썼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고 원래 토요일의 남자였는데 토요일의 남자였던이 됐네요. 초점을 못 잡는 것 같지? 울지 않아. 그쵸. 많은 추억도 진짜 만들었죠. 진짜 재밌는 일들 많았어요, 진짜. 생방 중에 뭐 실수한 적도 뭐 사소한 것도 많이 실수했지만 카메라 리허설 때 진짜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조음악중심 MC 차은우 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적도 있고 뭐 진짜 이거는 그때 제가 뭐냐 음악중심 이제 MC로 연예대상 좀 부끄럽긴 하지만 연예대상 그 신인상 후보에 제가 올랐었는데 이제 2017년도 말에 그랬었는데 거기서 후보니까 혹시나 내가 받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음악 중심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다 생각해봤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확실히 근데 음악방송에 이제 MC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돌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아이돌 분들이 컴백을 준비하거나 데뷔를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걸 이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아니까, 제가 예를 들어 데뷔팀인데 컴백이라 했어요. 이미 아니면 오히려 이미 데뷔한 팀인데 제가 이미 컴백을 하는 팀인데, 그래서 제가 데뷔하는 이렇게 하면 제가 그분들 이게 너무 신뢰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지금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음악 프로 MC로서의 책임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노력을 제가 말 한마디 실수로 헛되이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음악 중심 MC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고, 뭐 예를 들어 음악 정말 예를 들어 이제 멘트를 할 때 소개를 할 때 그 팀의 팀명과 노래 제목을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팀명을 말할 땐 정말 한 번 더 강조를 딱 해주고 한 번 더 찝어주고 또 제목을 말할 때 또 한 번 더 이제 천천히 좀 곱씹으면서 얘기해주는 게 이제 모든 팀들에게 이제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음악 중심 MC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이제 아스트로의 니가 부러워해요. 그러면 네, 다음 무대는 아스트로의 니가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네, 다음 무대는 아스트로의 니가 부러워합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씹어줘야지 뭔가 들으시는 분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가니까. 그렇죠, 저 좀 잘했죠. 잘했죠. 우리 마이서와 네 명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분 뭐해요? 밥은 먹었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많이 먹었고 가서 또 좀 이따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선 컴백 언제 해요? 비밀.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저희는 미주 투어를 갑니다. 미주 투어. Hello. Hello, America and Canadian. America, Russ. We'll see you soon. Please wait for us. Wait for us. 빨리 미주터 가고 싶어요. 아직 미국에 저희가 아직 LA밖에 못 가봤는데 다른 새로운 도시들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곳에 그곳만의 그런 냄새를 맡아보고 싶어요.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요.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워싱턴, 토론토, 밴쿠버,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요즘, 여러분 요즘 너무 날씨가 추워요. 지금 아까 가면서 옆에 한강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물들이 있지만 아까 한강이 있었는데 저 올 때도 봤는데 한강이 다 얼었어요. 진짜 얼마나 추우냐면 진짜 너무 추워요. 요즘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진짜 따뜻하게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너무 추워.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추워 안 돼. 너무 추워. 밖에 있으면 얼어요. 얼어. 진짜 말 그대로 눈사람이 될 거예요. 눈사람. 얼음 사람.
냉장고가 따뜻하다고요? 냉장고에 들어가요, 냉장고에. 전기장판 좋아요. 온수매트 좋아요. 저도 온수매트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밥 먹어요. 거르지 말고 따뜻한 거 먹어요. 오늘 추우니까 국물이 있는 거 먹어요. 국물 있는 거. 알겠죠? 보일러가 최고.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어? 하트 300만. 오! 댓글에 비니 오빠의 미역국을 먹어봤어요? 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비니의 미역국을 먹어보진 않았어요. 비니의 브이앱을 봤지만 어제 저희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다 같이 회식해서 미역국보다 저희 어제 소고기 먹었어요. 비니가 끝나고 바로 같이 소고기 먹으러 갔고 멤버 중에 MC 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저요. 저희 멤버들 근데 진짜 다 욕심 있고 다 잘해서 누굴 시키든 아마 다 잘할 거예요. 진짜로. 저희가 비니 오빠의 생일 때 뭐 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에 좀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쵸? 네? 저는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많은 게 여러분 거의 빨리 이것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비니의 딱 생일 26일이 되기 그러니까 25일에 저녁 11시 그러니까 25일에 저희가 작전을 짰어요. 저희끼리 이제 따로 비닐을 빼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작전을 짰는데 그래서 그날 작전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 서울 가요대상에 시상을 하러 갔어서 따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작전을 짰는데 제가 이제 도착해서 비니와 함께 이제 비니한테 이제 비나 오늘 네 생일이니까 같이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제가 데리고 나가면 이제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제가 뭘 놓고 왔다고 이제 들어오면 이제 막 이불로 덮고 하면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짰는데 제가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스케줄 들어왔는데 제가 그 검은 옷에 미국인이 이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착했을 때가 한 9시인가 였어. 뭐 어차피 3시간 남았으니까 뭐 그 전에 뭐 일어나겠지. 아까부터 잔 것 같은데 잠만 보잖아요 얘가. 그래서 일어나겠지 해서 했는데 얘가 이제 씻고 뭐 하고 이제 막 TV 보고 하고 있는데 얘가 11시 반 40분이 되도록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가 막 케이크랑 이런 걸 다 막 사가지고 이제 우리 매니저님이랑 같이 이제 딱 하려고 해서 이제 매니저님 변수가 생겼어요. 우리 변수가 생겼다. 제가 근데 비니한테 미리 카톡을 이제 우리 같이 나가자고 보내놨는데 제가 맛있는 거 먹자고 보내놨는데 애가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을 안 보니까 진짜 마음에 이제 근데 애가 잠들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든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꿔야겠다. 해서 애를
그냥 12시가 땡땡땡 치면 자고 있는 애를 딱 덮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모두가 모이려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11시 진짜 이건 정말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도 안 보태고 11시 54분에 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저는 거실에 있었고 비니가 이제 제 방에 있었는데 저희 방에 있었는데 54분에 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딱 그때 케이크를 세팅하고 있었거든요. 케이크를 딱 들고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떡하지 하다가 애가 화장실로 곧장 직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못 봤을 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그리고 애가 화장실에서 애가 얘도 자기도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저희가 덮어서 막 축하해주고 때리고 축하해주고 했습니다. 아무튼 계획들이 세운 게 다 물거품이 됐던 그랬었어요. 아 눈이 진짜 비니가 이 촉은 없는데 이 몸의 촉이 좋아요. 몸 딱 어떻게 11시 54분에 일어나지? 비니는 절대 그렇게 일어날 외부의 자극이 정말 큰 자극이 없으면 일어날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그때 일어나냐, 그쵸? 아, 이 몸의 촉이 어떻게 몸의 촉이. 그랬어요, 여러분. 날이 아까 출발할 때만 해도 조금 해가 있었는데 지금 해가 지고 있네. 그러니까 타이밍 쩔었어요. 아. 여러분,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음악중심 마지막 차임씨를 했는데 아 마지막 차임씨를 하지 말자. 그냥 음악중심의 마지막 아니지 또 스페셜 MC 할 수도 있지 뭐. 아무튼 정규 MC 이제 그거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인사를 다 드렸는데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정말 많이 부족하고 진짜 처음에 정말 하나도 모르고 이제 부족한 점 투성이었는데 많이 가르쳐 주신 우리 제작진분들 뭐 작가님 PD님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열심히 좋은 글도 남겨주고 일단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든든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절대 슬퍼하지 않아요. 아쉽지만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뭐 또 다른 데서 제가 MC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서 또 제가 뭐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Okay, everybody? You know what I'm saying? Okay? Okay? 알겠죠, 여러분? 맞아, 맞아. 동의? 동의. 오키 은우, 오키 아로아, 오키 브이앱.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 퇴근길을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해요. 안녕. 저희 또 부입 또 차장님으로서 자주 또 기도록 할게요. 알겠죠? 약속합니다. 안녕. 맛있는 거 먹고요. 저희 이따 검사하러 올 거예요. 진짜로 검사하러 찾아갑니다. 진짜로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추운데 있나 안 있나 슬퍼하나 안 하나 괜히 슬퍼하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죠? 고마워요. 역시 우리 아로하밖에 없어.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너비 월스타 아스트로의 차은우 자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